이달 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습니다. 이번 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과 다음 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을 앞두고 한일 경제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오늘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뒤 약 3주 만인데요.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향후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앞서 어제 저녁에는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앞서 강 장관과 회담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3주 전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는데 오늘은 결과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기는 하겠지만 갈등 해소에 획기적인 진전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예. 일본의 수출 규제 원인인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인식 차이가 아직도 크기 때문인데요. 강경화 장관도 어제 출국길에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지만 참 어렵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간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강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어제 오후 가나쓰기 겐지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서 40분가량 협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김 국장은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또다시 촉구를 했지만 일본과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자립화의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일부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전략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건데요. 예타가 진행 중이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뭐 분위기도 있는데 어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주요 기업들과 비공개 회담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어제 아침 30대 기업 임원들과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소미아와 한미일 동맹 관계는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 무역 갈등의 조속한 해결은 양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 동맹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해리스 대사는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일 관계는 우선적으로 양자가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인들이 일본 기업들과 접촉을 좀 늘려서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